네, 안녕하세요. 디디지 K입니다. 자, 한정판 에이스 오피스 플레잉 포커 색상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색상은요, 에이스 오피스 P1으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고요. 기존 에이스 1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리어 프레임이 연결되는 부분, 이 리어샷부터 해서 리어 프레임 형태가 P라인 형태로 바뀝니다. 즉, 지금 이 샘플은 C라인형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네모난 리어샵을 장착을 해놨고요. 요 레버부터 해가지고 일체형 힌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P라인 형태의 완전체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장착이 되는 미드스탑 블럭도 같이 들어가서요. 기능적인 부분도 이제 기존의 에이스1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이 P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외장 5단, 그 11T에서 21T의 스프라켓이 아니라 외장 6단, 11에서 23T 조금 더 언덕을 올라가기가 수월한,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외장 6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겠습니다. 이 P1 플레인 코퍼 한정판 에디션은요, 전체가 크롬 굵은 파츠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샘플이다 보니까 좀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리어 프레임이 적용이 안 됐고요. 로고가 에이스 오피스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플레임 포퍼 에디션에는 에이스 오피스가 찍혀가지고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CNC 리어랙이 장착이 되고, 이 지금 브레이크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버군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실버 에디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전히 크롬 보금된 모든 파츠를 사용을 해서 C클램프부터 브레이크 암까지, 브레이크 암, 이지휠, 클램프셋으로 내려보시면 브레이크 레버, 핸들바, 자, 이것도 이제 활용점점 캐리어 블럭까지, 캐리어 블럭, 그리고 이거를 이제 땅콩 캐쳐라고 하거든요. 캐쳐, 브레이크 암, 그리고 이렇게 보금된 그 클램프와 클램프 레버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되는 케이블 라인 스탑까지도 전체적으로 크롬 파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정판의 느낌을 자세히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펜타클립 방식이 들어가고요. 이 펜타클립 방식의 장점은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뒤로 조정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데 유리하고요. 자, 이런 C클램프도 굉장히 안정적인 P라인 형태의 C클램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어도요,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타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원 컨티넨탈 컨택트 어반 타이어가 들어가서 플레인 코퍼 색상하고 굉장히 잘 조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속도 한번 해볼게요. 자, 6단, 7, 자, 5단, 4단, 3단, 2단, 1단. 이렇게 해서 스프라켓이 들어가고요. 지금 얘는 적용이 안 됐는데 23T 스프라켓이 들어갈 겁니다. 에이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미 한국에 많은 고객분들이 탑승을 하고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특가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에이스 오피스 P1 모델 한번 살펴보시고, 기존에 없던 플레인 포커 색상, 운영관 색상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